저는 오토바이입니다. 저희 주인님은 언제나 안전에 신경을 쓰죠. 신호를 지키는 건 기본이고요. 규정속도를 절대 어기는 법이 없어요. 보도나 인도로 주행하는 일도 없고 요리조리 차선을 바꾸는 적도 없어요.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출발하기 전에 꼭 안전모와 무릎 보호대 같은 보호장비를 착용한답니다. 이륜차를 운전하는 많은 분들, 사고의 위험은 늘 있지만 우리 주인님처럼 안전을 위한 기본수칙 잘 지켜 사고를 예방해주세요. 국민생명 지키기 캠페인은 TBS 서민금융진흥원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원장님, 거기 있는 천막 좀 던져주세요. 아니, 자네 거기서 뭐 하는 건가? 아, 여기 이 물건을 싣고 가려면 천막 씌워야 하잖아요. 큰일 날 소리. 어서 내려와, 어서! 화물차 적재함에 올라가 천막이나 비닐 씌우는 작업.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추락할 위험이 있죠. 덮개를 씌워야 할 때는 반드시 지상에서 유도로프를 이용해야 하고요. 작업할 때는 안전모 착용이 필수겠죠. 순간의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물 운반 작업. 안전작업 지침을 잘 숙지하고 따라야겠죠. 국민생명 지키기 캠페인은 TBS 화물복지재단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배치수 박희진의 구호고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석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저희 방송 팩트터치 시간에 병맥주를 배달하는 것은 합법인데 생맥주를 용기에 담아 배달하는 것은 불법이다 라고 하는 이런 모호한 잣대가 자영업자들에게 이 혼란을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전달한 적이 있지요. 근데 인자부터 저기 치킨집서 생맥주를 배달시켜 먹어도 된담스. 예, 지난 화요일자로 주세법이 바뀌었습니다. 어메, 야, 앞만 봐도 겁 맹그는 사람들이 우리 방송을 듣는 것만 같다. 예. 그러면 이것도 내가 조금 말해볼게요. 예, 라디오를 틀기만 하면은 24시간 구호구쇼가 나오는 법, 그거 좀 맹그러 주시오. 24시간 동안이요? 그렇게까지는 좀. 예. 왜 싫어? 아, 왜 싫어? 나랑 있는 게 싫으냐? 어? 예요. 대답이 늦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절했었지. 사랑과 평화? 네. 한동안 뜸했었지. 네. 이제부터 치킨집에서 생맥주를 배달시켜 먹는 것이 합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 주세법 바뀐 거예요? 네. 바뀌었다고 해요. 지난 화요일자로 바뀌었다는데 치킨집에서 생맥주를 같이 배달시키면 이제 그 이른바 그 페트병이라는 걸 당겨서 오잖아요. 그렇죠. 이 과정이 주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공 조작 행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저 뭐 위생도 위생이지만은 세금이 이제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바뀐 주세법에서는 생맥주를 페트병에 옮겨 담는 행위는 가공 조작 행위로 보지 않겠다라고 풀어준 거예요. 네. 오늘 금요일인데 잘 됐다. 이따 퇴근하고 가족들이랑 합법적으로다가 치킨에 생맥 이거 시켜 먹을래요. 시켜 먹으시겠어요? 꽂아서 이게 이제 술 얘기가 나오니까 말인데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가족 그러니까 부모님과 오랜만에 좀 술 파티를 했어요. 치킨 사다 놓고. 근데 좀 그런 거 있더라고요. 좀 진솔해져요. 술을 한 잔 마시니까. 그리고 한 잔 술이 그럼 큰 역할을 하죠. 그리고 부모님도 이제 제가 이제 뭐 어린 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십시오. 예, 상의를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술 한 잔 들어가니 제 인생에 대해서 상의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반가워하시죠. 아직까지도 그럼. 우리가 의지가 되는 사람들이구나 싶으셨나 봐요. 맞아요. 그래서 가족들과 치킨에 생맥 이렇게 시켜 드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김에 참 그거 좋아요. 어른들에게 작은 거 하나라도 상의해 주고 조언을 구하고 상의를 할 때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한 거 하나는 우리보다 그래도 더 나은 해법을 갖고 오세요. 그럼요. 그 지혜로움이 어디 안 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정말 우리가 뭐 가정이 맞아요. 따뜻해지고 나라 사회가 따뜻해지는데 좋은 작은 양념이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 해봅니다. 이게 주세법에서 가족의 이제 화합으로 이렇게 그렇죠. 연결시키는 이 구호고쇼의 멘트.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술 한 잔 얼마나 삶을 부드럽게 합니까? 진솔해지게 하고. 그럼 상품 안내. 층간소음 해결사 파크론에서 파크론 버블업 놀이방 매트. 숨 애셨니 이거. 세계 1등을 향한 명품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상품권. 밸런스온에서 편안한 허리를 위해 밸런스온 시트. 온 가족이 즐거운 웅진 플레이 도시에서 워터파크 앤 스파 이용권. 기분 좋은 꽃길 윤수연의 싸다구 플라워에서 향기 가득 꽃바구니. 한도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 운전하시는 분들의 무릎 건강을 위한 히딩크의 관절 생생. 프리미엄 생수 다미수에서 프리미엄 생수. 휘발유 경유 LPG까지 모두 세차처럼 쌩쌩하게 불스원샷에서 엔진 관리용품 세트. 비타민 하우스에서 시베리안 차가버섯. 배우 이다희와 함께하는 스키니랩에서 행복한 시서스 다이어트 제품. 아름다운 세상을 보는 센스 있는 스타일 제안 안경 프랜차이즈 안경기업에서 패션 선글라스 블루오션 안데스 핑크 솔트에서 미네랄 핑크 소금 탈모 케어 전문업체 나요에서 탈모 샴푸와 탈모 토닉 그리고 탈모 브러쉬 여성을 위한 기업 제나셀에서 슈퍼셀 세럼 여성 청결제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첩첩산중 외길을 따라가면 여인이 홀로 살고 있는 외딴 집이 있었으니 그 여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으나 혼인 첫날 밤 소박을 맞고 그곳에 홀로 남아 꼿꼿이 기품을 지키며 살고 있었다 하여 그 고을 사람들은 그 여인을 일컬어 정승마님이라 불렀다. 상사 불망은 오매불망이라 하였거늘 이 몸도 만수산 산 아래 정자에 이 자빠져 있으니까 이리 좋구나. 지지배배 지지배배 산새소리 저기 날아가는 산새도 암수가 자리 정다운데 나는 언제나 아빠 뭐야 내 발가락 울지마 발가락 울지마 방금 내 발꾸락 물고 튀는 누굴까? 아니 남의 발꾸락은 왜 물어? 나 진짜 어이없네. 아
내가 그놈의 멱살을 단박에 확 휘어잡았어야 됐는데. 아, 너무 아파가지고 얼굴도 못 봤잖아. 분명히 검은 갓을 쓴 작자였는데 이놈을 어떻게 잡나. 저기 나으리. 나요? 아, 저기 네, 그리고 저쪽 나으리도요. 나? 네. 그쪽에 난 어째 볼까요? 아까부터 이 산속 정자 근처에 두 분이랑 저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두 분 모두 검은 갓을 쓰고 계셨고요. 그래서요? 자, 제 오른쪽 엄지발가락 보이시나요? 뭐며? 이것이 발가락이요? 뭐며? 엄지발가락? 나는 참외인 줄 알았네. 됐고, 왔다. 제 발가락을 검은 갓에 쓴 누군가가 쪽제비 마냥 팍 물고 튀었지요. 자, 이제부터 이 사건을 쪽제비 사건으로 명명하겠소. 뭐야? 용의자는 단 두 명, 바로 너희들 두 분. 뭐라는 게요, 무슨 여자가? 두 분 중에 제 엄지 발가락을 물고 튄 자가 있습니다. 대체 누구신지 차수하면 정상 참작 해드리지요. 엄마, 이것은 뭔 설정이요? 뭐예요 지금? 아, 생사람 잡아도 유분수재. 이분 왜 벌리시오? 내 치아를 봐봐. 틀니 보이죠? 틀니. 비싸게 주고 온 거요. 새로 맞춘 틀니 달아 빠질까봐 아까워 갖고 소고기 줘도 안 씹어 먹어 내가. 다시 이해해봐. 이해해봐. 시살적인 그짝 발가락은 내가 어찌 씹어 더럽게. 그러시군. 아, 더럽진 않소. 그러시군요. 그렇다면 다른 나으리 쪽제비죠? 맞지? 나요? 응. 뭐라는 겨. 나는 이게 몸이 태생이 약한 편인데 그중에서 하필 안타까운 얘기지요. 비위가 제일 약해요. 비위? 사실은 그쪽 얼굴을 지금 어우 마주보면서 얘기만 해도 비위가 상해가지고 힘든데 발가락 깨면서 잠깐만 해도 그건 못하지요. 아니 세상에. 아니 엄연히 물린 자가 있는데 문자가 없다니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말이 안 되지 않소. 대체 두 분 중 누가 쪽집일까? 듣고 본 게 이제 거시기였는데 나는 굳이 따지자면은 임모냥이 쪽제비보다는 키싱구라미 쪽이거든. 잠깐만. 그 키싱구라미 입이지 내가 주댕이가. 그러니까 험한 저 엄한 사람 잡지 말고 딴 데 가서 알아보시오. 나는 아니. 그럼 다른 나으리께서는. 아이고 난 아까부터 상상만 해도 토가 쏠려가지고. 제가 토 쏠릴 정도 외모는 아닌데. 발가락 상상해서. 자, 그럼 두 분 중 제게 원한이 있는 분이 누굽니까? 자, 그 저한테는 관심 자체가 없단께. 내 말이 말이요. 상종 자체를 안 하고 싶은데 뭐. 아니 대체 이 양반들 중에 쪽제비가 누구냐고. 읍단께. 얼마 전 어떤 대학교 캠퍼스에서 한 여학생이 기습적으로다가 발가락을 물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딱 이 짝인데. 뭐? 이가 근질근질했을까? 아니 범인을 잡아야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따지기라도 할 텐데. 따지고 뭐이시오. 이게 변태니까 그런겨. 아니 그럼 두 분 중에 범인이 누구냐고요. 맞춰봐. 난 아니고. 내가 갑자기 퀴즈? 누굴까? 샵 연구오일이냐? 샵 연구오일. 아 정말 돌아버리겠네. 아우 발가락 아우 애려. 문자 받을게요? 일단 삐지 주시오. 얼마 전 어떤 대학 캠퍼스 휴게 공간에서 한 여학생이 신원이 밝혀지지 않는 의문의 괴한으로부터 발가락을 물리는 사건이 발생을 했다죠. 그것도 어찌나 세게 물렸는지 여학생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였다면서요. 야, 네가 쪽제비냐? 대체 멀쩡한 사람 발꾸락 왜 물어? 아, 잡히기만 해봐. 아우, 아직도 욱신욱신거려 나도. 아우, 대체 이 두 양반 중에 범인이 있는 것 같은데 진짜 누굴까? 아니야, 나는. 나다니지요. 미치겠네. 아이고, 나 가까이도 가기 싫은 스타일이지. 미치겠어. 아우, 나도 아까. 여러분이 보시기엔 이 목소리상 누가 사악한 범인 같소? 1번 나 2번 차유. 나 참나 기가 막혀. 50원에 유료 문자 저 좀 도와줘요. 변명 늘어놓고 있는 1번 나 2번 누구 저요. 아유 정말 쿠리오 루시퍼의 변명. 루시퍼가 뭐 잘못했길래 누구지 거야? 정말 80년 차 국내 최장수 앵커들이 전해드리는 세계 소식. 꽃꽃 뉴스. 안녕하십니까 이
1999년 비암띠 올해로 아흔된 꼬꼬 할매입니다. 안녕하세요. 3억번 꼬꼬 할배예요. 불타는 금을! 금불. 오늘도 흥미로운 지구촌 소식들 들고 왔어요. 즐겨볼까? 응. 가볼까? 꼬꼬래? 뻑뻑뻑뻑. 첫 번째 소식이에요. 한 여성이 마트에서 판매 중인 아이스크림을 핥은 후! 그치? 일단 핥은 후! 다시 냉장고에 쓱 집어넣는 영상이 퍼져. 잠깐만. 요걸 경찰에 수사에 나섰대요. 아니 잠깐만 뭔 소리여. 사지도 않고 훅 훑었어? 어? 그렇대야. 그래 솔직히 나도 옷 입어보다가 방구 낀 적은 있었어.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물건을 손상시킨 적은 없다고. 어, 그것도 먹는 걸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지. 심지어 막 웃으면서 즐기듯이 영상을 찍어서 올렸대야. 어, 화나는구만. 그래서 그 아이스크림은 어떻게 됐어요? 영상이 이제 확산이 되니까 아이스크림 이제 해당 회사에서는 촬영 장소를 알아내가지고 같은 제품 전부를 진열장에서 이제 제거했대야. 불안하니까 다행히 사간 사람은 없었다나 봐. 그 여자는 잡혔어요? 범인은 10대 여성이었는데 최대 20년 징역에 천만 원이 넘는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네. 어, 암만 암만 혼나야지. 아이고 야 이놈아 너는 누가 핥아먹힌 거 너 먹고 싶겄냐. 응. 미국 사람이야 영어로 해. 아 그래? 응 해. Hey, do you like ice cream? 썰어러러러러. 어, 알아들었겠다. 넘어가자. 그래 꼬꼬래 빡빡빡빡빡. 두 번째 소식입니다. 결혼식 직전에 사라졌다가 남편에게 끌려 나온 예비 신부의 사연이 공개돼 화제인데요. 이 사연은 중국에서 벌어진 사연입니다. 아, 왜 안 오는 거야? 아우 얘야, 아직 새기가 안 온 거냐? 아, 곧 올 거예요 어머니. 네, 네 신부 PC방에 있대. 뭐?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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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샷. 아니, 잠깐! 아니, 당신 뭐 하는 거야? 아, 잠깐만. 웨딩드레스까지 입고 왜 PC방에 있어? 아, 똑바로 해야지. 아, 진짜 뒤에 총 들고 있잖아! 결혼식 시간 다 됐다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잠깐, 이거만 하고 끝낼 거야. 아, 죽어, 죽어! 가자고, 죽어. 빨리! 헤드샷! 아이고. 이렇게 된 거구만. 아니, 신부는 곧 치장을 타고 결혼식 긴장감을 풀기 위해서 PC방을 찾았다고 하는디요. 나 간단하게 한 판만 하고 가야지! 한다는 게 시간이 후딱 지나가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요즘 말로 시간 순삭이네. 그렇지 순삭.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순삭은 순간 삭제를 줄여이르는 신조어로 어떤 것이 매우 빠르게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걸 뜻하는데요. 주말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주말 순삭. 치킨이 어디 가서 금방 먹어쳤네? 치킨 순삭. 한 달 월급이 금방 바닥을 볼 땐? 월급 순삭.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전에서 순삭 해서 찾아보니까 비슷한 의미로다가 과거에도 순삭이란 말을 썼는데요. 준아, 적군을 순삭에 물리치고 개선하겠나이다. 이렇게 쓰이거나 두 남성이 나를 두고 싸우느라 순삭이 친한 줄도 모르는구나. 이런 식으로 쓰였다고 하는데 문맥상 비슷한 의미이긴 한데 그렇다면 과거에 실제로 쓰였던 그 순삭은 며칠을 뜻할까요? 야, 이거 조금 어려운가? 보기를 그럼 드릴게요. 1번 하루, 2번 열흘, 3번 1년. 그렇습니다. 뭐든지 이게 어중간한 게 좋아. 그래. 정답 난 가운데가 참 좋더라고. 아 그래? 가운데 자리가.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문자번호 샵 0951 짧은 거는 50원 긴 거 100원 카카오톡은 무료입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는 추첨을 통해서 워터파크엔 스파이용권 2분 다이어트 제품 2분 꽃바구니 2분 총 6분 드려요. 국내 최장수 앵커들이 전해드려요. 네 뻑뻑뻑뻑. 오빠 어딨어? 오늘의 소식 여기까지. 이효리예요. 아이고 10미니츠. 누가 나를 이렇게 땀 유희가네. 그냥 순삭이 꼬셔줬어. 아니야. Just one ten minute. 내가 시대는 시간. 순진한 내 속에 속아오는 남자들. 매일 다른 매력에 흔들리고 있잖아. 한번 빠지면 내어날 수 없는 뻘박 같은 토크, 뻘전. 신개념 스타 토크쇼 뻘전 사회를 맡은 유작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고정 출연자 소개하면서 시작하죠. 자동 소개로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소금 개불새바닥. 술래 조심하세요. 김술래예요. 예, 이거 뭐 어떤 일종의 항의예요? 항의하는 퍼포먼스예요? 몰라요. 서 있는 대로는 해요, 그래도. 자, 다음 분 소개하세요. 나 좀 몰라!
뭔 소리예요? 야, 이건 좀 너무하네, 진짜. 아무리 뭐 불러준 데가 없다고 해도. 하세요, 하세요, 시작하세요. 야, 좀 심하다, 진짜. 예, 뻘전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서 일본 것은 사지 않고 일본 여행도 가지 말자 하는 그 민간 차원의 불매 운동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고요? 예. 어디에서요? 내 주위에는 일도 없던데. 아, 일도 없어요. 네. 그 이유를 사자성어로 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오, 사자성어요? 유유상종. 뭐야? 끼리끼리라서 그렇단 거예요? 그렇죠. 오, 땡큐다. 나는 끼리끼리 문화 좋더라. 아, 끼리끼리 배거리 문화. 우리 먹을 것도 부족한데 뭘 자꾸 나누래. 우리끼리 끼리끼리 해먹게 좀 냅둬. 이런 문화. 그게 좋다고? 엣지 있고 시크하잖아요. 시끄럽고요. 순례 의원 주변은 없을지 몰라도 어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이 절반가량이나 된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또 향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 10명 중 7명이 불매운동에 참여할 것이다. 이런 의향을 보여서 생각보다 많은 국민이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참여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아니, 이 시점에서 불매운동 같은 감정적 대응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대처하는 게 정부 때리기예요. 그럼요. 저희는 최대한 이성적으로다가 철저히 당익과 우리끼리의 이해타산을 따져서 정부를 냉정하게 때리고 부시는 것이죠.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어떤 부끄러움이나 자책, 자조의 감정 이런 건 쏙 빼고. 쏙 빼야지요. 그런 감정적 대응은 옳지 않아요. 부끄러움은 한때이지만 권력의 탐맛은 오래갑니다. 부끄러움 따위 너도. 나는 근데 좀 이상한 게 순례위원을 비롯해 그 당은 보수를 자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우파 애국 보수입니다. 예, 알았고요. 근데 보통 보수 우익 하면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근데 민족주의라는 것이 사실 뭐 보수의 전유물이다. 거의 뭐 보수하면 민족주의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건데. 그래서 다른 나라와 무역 분쟁이 생겨서 불매운동 같은 것이 혹여나 일어난다고 하면 보통은 보수 우파 뭐 좀 지나치게 좀 한 뭐 극우 그쪽에서 이런 것들이 시작되고 일어나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불매 운동 이렇게 하는 걸 반대. 뭐 감정적 대응이고 뭐 실효성이 없다. 그리고 잘못은 상대국이 했는데 거기한테 뭐라고 한마디도 안 하고 자국 정부만 극렬 비난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불매 운동도 뭐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행동이다 이런 비난하고. 그런 식으로 평가절하 하고. 네. 이게 무슨 보수예요. 아유. 세계 어디에도 이런 우파 이런 보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한 겁니다. 대단해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거. 보수인 듯 보수 아닌 보수가 필요한 보수. 독특하잖아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신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말을 뭐 살랄랄라 하는데 무슨 말이 앞뒤가 맞는 소리라세요. 무슨 소리야 지금. 이 일본 강제징용 역사가 서려있는 군함도 하시마섬하고 같이 문화유산에 같이 딱 해가지고 그 당이 어떤 이런 거 같이 한번 올려봐. 그거 같이 한번 같이 통과할 것 같은데. 잠깐만요. 그거 굿 아이디어예요. 예, 일본하고 연계해서 관광 코스 만들면 대박 나겠네. 하시마섬 갔다가 우리나라로 와서 우리 당 당사 쪽 쭉 둘러보고 괜찮네. 그리고 숙박은 어디서 할까? 광화문 광장 좋다. 뭐라는 거예요? 광화문 광장에서 숙박을 어떻게 하는데? 우공당 텐트 있잖아요. 아, 그 텐트. 대한민국 보수의 참모습을 보려면 우공당 텐트를 보라. 자진 철거해야지. 예언자라. 너 주말에 시간 있니? 시간요? 언니가 부르시면 내야죠. 내가 부르는 것은 아니고 조 대표가 너지 뭐래. 조 대표가 왜 저를 오래요? 텐트에 비센데. 아이고. 보수 여전사가 와서 보수 좀 하래더라. 내가 무슨 캠핑 전문가야? 왜 나더러 보수하래? 어머, 오랜만이네. 세상에. 음악을 들고 있으니까. 셀러리맨의 신화를 넘어 정치인의 신화로 지금은 전 세계 재수자들의 신화가 된 신화계의 트리플 크라운
MB 인사 올렸습니다. 네, MB 각하. 요란하게도 오셨는데, 이번 주는 불금이어요. 금요일에 오셨네. 이번 주 이제 언제 뻘쩡 갈까? 주초에 생각을 해봤어. 화요일? 좀 성급해 보이더라고. 수요일? 이건 뭔가 어정쩡한 느낌. 목요일은? 목요일은 그냥 내 왠지 싫어.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뭐, 금요일의 시간 어때요? 그래서 오늘 금요일에 나오게 됐다. 저기요. 그런 확신을 막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이유가 이걸 듣고 있다면 소송 걸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에서든 울긴 울 거야. 네, 울고 가겠어요. 네. 내가 등장하기 전까지 무슨 타픽으로 뻘쩡을 뻘이고 있었나? 아, 네. 지금 국민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 각하가 생각하시기에 이게 대응책으로서 효과가 있을까요? 전혀. 일도 없다고 봐요. 일도 없다고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고? 이제 와서 불매운동 벌이기에는 한국은 이미 일제를 너무 크게 썼어. 일제를 너무 크게 썼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무슨 말 감이 안 오나? 잘 한번 생각해봐. 우리나라가 일본산 들여와서 크게 썼던 일. 아. 까무지. 설마 여기 오사카산. 에이, 싸대질 하지 말고. 맞죠? 이제 알아먹네. 그래, 일본산을 크게 대처로 썼던 이력이 있는데, 맥주? 그거 뭐 옷, 뭐 필기도 이런 거, 백날 불매해봐라. 아무 의미 없는 거야. 그런데, 그땐 국민들이 일제일 줄 모르고, 일제인 줄 모르고 쓴 분들이 많거든. 맞아, 그건 있어. 네. 그때 원산지 표기 제대로 안 하고 좀 까리하게 된 면 있지. 네네. 오사카인 듯 오사카 아닌 포항 같은 나. 뭐 이런 느낌. 요즘은 노래를 참 좋아하시는데. 좋네, 좋아하지. 하지만 일본산이라고 해서 다 일제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오사카에 났다고 다 일본인인가? 몸은 비록 일본에 났으나 그 정신과 의리 일본을 추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일본인으로 볼 수 없다는 그런 확신을 맞자는 가지고 있는 거. 그런 의미에서 MP 각하는 뼛속같이 일본. 야. 예. 어우야. 응? 그렇게 그 대놓고 말하기 있기 없기. 아니 뭐 제가 말로 안 해도 다 이건 아는 건데. 그래도 나는 불매하지 마. 난 불매 싫어. 나는 볼매할래. 부스럭 매력덩어리 볼매. 어쩔. 일본산 불화수로 만든 사린가스 같은 어떤 치명적인 매력에 여러분 에브리바디 한번 퐁당 빠져보실랍니까? 퐁당 빠지신다고요? 퐁당 매력 있다고요? 빠져든다 저 매력. 독하지? 죽겠지 아주? 4대강 보호 해체 말고 문정권을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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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하고 싶다고요? 다 쌔뻘. 아니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 그래 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 작가님 저기 마무리 지으세요. 예. 정신없다. 제가 좀 이상하게 지쳐가지고요. 예. 제작진 이 코너야말로 캐릭터 보수가 필요해. 와 정말 비호감 장렬이야. 나 빼고 나 빼줘요. 앞으로 제안을 좀 걸어줘. 나 빼줘요 비호감에서. 지오디 관찰 잘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네네. 이 곡을 쭉 듣는데 중간에 박준영 씨 목소리가 나를 보아 나를 보아 왠지 저기 김상태 올렸을 거야. 와 출연을 그러지 그거 뭐 이렇게 이게 출연을 못 하시다 보니까 여기 약간 좀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연기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신 것 같아요. 오신 것 같아요. 보려 어떻게 들어도 됩니까? 안 돼요 지금 좋지. 안 된답니다. 끝났습니다. 예, 아우, 와 진짜 급기야는 밖에서 문 두드리시네. 네, 근데 저희는 좀 그래 왜냐면 저희는 코너가 끝나는 것 동시에 네. 못 들어와요 여기로. 왜 제가 좀 측은하게 생각을 하냐면 네. 보통 때는 이렇게 활약도 하시고 평가도 좋아요. 그런데 누구 한 명 이렇게 특별하신 나오면 아예 씻은 듯이 안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조금 말도 못하고 급격히 안 나오고 네. 그러나 항상 그 순례위원 원절위원은 그래도 나오긴 나오잖아요. 회차 보장 쓰잖아. 이걸 회차 보장 생유. 네. 생유. 네. 반고정. 반고정이시죠. 아, 어떡해. 네.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다. 좀 더 분발하시기 바라겠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안전운전 하시고요. 퀴즈 정답 발표하죠. 정답은 네, 정답 몇 번입니까? 2번 10일. 10일입니다. 네. 순삭이란 말이 과거에도 쓰였었는데 이게 한자어인데 지금 보니까 순이 열을 순. 초하루 삭. 아, 삭이 삭자가 이렇게 쓰는 거구나. 네. 초하루 삭. 그러니까 이제 열흘이 정말 하루처럼 같다 그런 뜻이었던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순조어는 순간 삭제. 삭,
이렇게 싹 지나간다고 해서 순삭인데. 아, 순간 삭제된다. 딱 삭인데 이거는 이제 열흘 순에 초하루 삭이니까. 열흘이 마치 하루처럼. 그렇네. 그런 의미로 했던 것 같아요. 거의 뭐 비슷한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네, 순삭. 네. 자, 맞추신 분 총 6분께 선물 드릴 거고요.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놓고 개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유진아 씨 노래 준비했어요? 네, 김치 들으시고요. 잠시 후 박은희와 함께 옵니다. 배칠수와 박희진의 구호구호쇼. 네, 자, 3부 첫 곡 듣겠습니다. 장혜진 내게로. 가요 톱텐 50주 연속 시청 기록. 토토들의 무대 청소를 도맡았던 엔딩 요정. 전국 노래자랑 최연소 심사위원 출신. 목청 하나로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했던 전설의 박언니. 그녀가 돌연 무대를 떠난 지 온 30년 만에 수제자를 들여 가창 비법을 전수하기 시작했으니 이름하여 우주 최강 박언니 노래교실. 우파! 예, 안녕하세요. 우주 최강 박언니 노래 교실 선생님 성괴 박언니예요. 아예 웃지 마. 성형 괴물 노노노노 성대 괴물 예스 예스 예스. 예, 오늘도 괴물급. 아, 근데 좀 안 좋다. 성대. 그냥, 예, 예. 오늘도 괴물급 성대로 여러분들에게 노래 알약 갈차드릴 거예요. 온라인 수강생들도 만여 명 들어왔고요. 오프라인 수강생은 예. 전원 출첵 완료. 어찌 제가 벌써 한 주가 지나가고 있어요. 다음 주는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맞죠? 진짜로. 퇴퇴퇴. 부정타게 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온라인 수강생들이 노래 제보를 이렇게 많이 해주고 있어요. 청와대 국민청원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부탁드려요. 우리 저 수사해달라고. 부탁드려요. 뭐 있냐고. 여러분,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제발 박언니 버리지 말아요. 버리는 그래요. 키 아니지? 계속 보고 싶으면 노래 제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무튼 오늘은 바로 벤레타를 읽어볼 거예요. 피아노 연주 왜 안 해? 이번 주 월, 화, 수, 목 내가 다 쳤어. 근데 왜 안 쳐, 오늘은? 하루는 쉬어야지. 왜 쉬어? 글쎄. 왜 안 치는지 얘기해줘. 글쎄다. 글쎄다. 네. 공작 삐지 큐. 캐나지. 캐나지. 5114번입니다. 방 청소하다가 제 고등학교 때 사진이 나왔어요. 7살 아들이 누구야 엄마? 라고 묻는데 차마 솔직하니 말 못하고 이모인가? 하고 넘어갔습니다. 음악 내려보세요. 많이 찔려요. 저도 많이 찔리고 그것도 많이 찔리네요. 예, 옛날에 이 무쌍이었는데 지금은 쌍꺼풀 짙게 지어 있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어, 이렇게 자연스럽지? 옛날에 뭐 저 220볼트 이렇게 꽂아 놓을 만한 그런 거였다면은 지금 히말라야 산맥 들어 가고 있고 그런 분들 많으시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옛날 사진 보면 저는 참 동그래요 얼굴이. 네. 근데 조금 V라인은 조금 빠졌어. 아,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게 조금 찔립니다 저도. 하이테크놀리지. 얼른 넘어갈까요? 으슬. 넘어가. 음악 안 바뀌네요. 안 가시네. 케니지. 덜 불었네, 덜 불었어. 오빠, 덜 불렀어. 마저 불어주세요. 4977번. 오늘 50일 된 아기 됐고 예방접종하러 가는데요. 벌써부터 걱정되네요. 덜덜덜덜덜. 초보 엄마는 항상 어렵습니다. 어렵지요. 어렵습니다. 예방접종. 근데 이게 참 좋은 겁니다. 뭐든지 예방하면 좋은 거니까는. 그리고 아이가 놀라지 않도록 아이를 일단 도닥도닥 잘 이렇게 해주시고 아이들이 그런 거 보면 좀 놀랄 수가 있거든. 트라우마 생길 수 있고. 그렇죠. 하물며 그 우리 예전에 키웠던 우리 강아지 그 저희 미용을 하러 갔는데 애가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미용하러 가자. 말만 하면 애가 막 팔팔 뜨는 거야. 어떻게 미용을 했길래? 그러니까 나도 그게 이제 아 애가 그래가지고 이런 트라우마. 우리는 어른들만 있을 것 같지만 네. 아이들도 다 그게 그렇죠. 있더라고요. 네. 50일 된 아기라 그러면 지금이 조심스럽게. 키우기 굉장히 신경도 많이 쓰고 예, 고생하는 예. 시기거든요. 초보 엄마 예 화이팅. 기운 내십시오. 네. 자 다음. 무슨 말 이게 맞춰야 돼요 그럼 톤을. 박성은 씨, 어제 처음 들었는데요. 이게 정말 재밌네요. 피아노 연주곡도 신청해도 되는 거지요? 아니요? 아니 뭐 근데 음악이라 아니 이게 오늘, 부탁을 하는 멘트인데. 아, 음악 이런데 어떻게 방법이 없지? 저기 박성은님 공짜는 없어요. 네. 예 제보를 좀 주시고 우리에게 뭔가 힘과 용기를 좀 주시고 그때 신청하셔도 늦지 네.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든 쳐드려요. 뭐 트로트, 팝, 뮤지컬, 창까지 저는 뭐 다 소화하니까. 창도 피아노 치거든요. 갑니다. 요거 요 멘트를 한번 으쓱한 분위기에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공짜는 없어. 곡 제발 의무도 생긴 거야. 노래를 보내란 말이야. 보내란 말이야. 다음. 친구와의 전경작성 메뉴 고민 중입니다. 육회공 많은 메뉴 중 어떤 게 좋을까요? 두 분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대답해 주세요. 연기 공부 좀 더 하고 와요. 아, 이게 뭐야? 하나도 안 맞아. 이게 엄매치야. 음악도 안 맞고 무슨 뭐야? 나오는데, 나는 다 좋아요. 네. 육 우리 한번 해볼까? 육, 육. 나는 육회. 아 육회. 육회. 진정한 육이지 그거는. 육회. 육회. 그러면 저 해 해. 개불. 개불. 공은 공 공. 칠수가 해봐. 공 공 칠수. 달걀 공으로 봐야 되나? 그렇지. 어때? 아니 달게 아니고 공에서 먹을 게 없잖아요. 우리가 뭐 날아가면 뭘 잡아먹을 게 없어. 기러기를 먹어 어떻게 먹어? 기러. 그렇지 그렇죠? 달기죠. 달 아니면 오리. 오리. 아 오리. 오리겠지. 오리, 오리. 꽝 꽝이대 꽝 꽝. 꽝. 꽝을 근데 안 좋아해. 안타깝게 내가 꽝을 안 먹어봤어. 그러면은 네. 오리로 갑시다. 오리 좋습니다. 오리. 육회 개불 오리. 이렇게. 육회 개불 오리 딱 먹으면 딱 좋네요. 딱. 그렇게 추천드리면서 다음. 왜 그러지? 이 음악 뭐지? 자, 이 음악 뭐지? 1944번 박 언니 30살 딸이 남자친구를 집에 들어온다는데요. 기분이 이상하네요. 정말 이제 다 키운 건가요? 잠깐만요. 다 키웠지, 다 키웠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30살입니다. 30살 딸이면 남자친구를 좀 늦게 데려온 감이 있지. 저는 순간적으로 그 기분이 이상하네요가 눈에 떠서 30살을 20살로 읽었어요 처음에는. 아니 난 10살로 읽었어. 아 그리고 좀 뭐 넘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어쨌든 남자친구를 30살에 데려온다는 거는 늦은 감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럼. 그 저기 저 박언니 댁에 죄송해요 희진 씨가 아니죠 박언니 씨. 그렇지. 박언니 댁에 닮았지 좀. 많이 닮았어요. 47 먹은 딸이. 아구나. 팔에 떨어졌어. 팔에 떨어졌어. 마흔일곱 먹은 딸이 남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그거 아버님이 어떻게 뭐. 왜 그냐. 다음. 아,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이영민 씨. 아니, 어떻게 이영민 씨, 계약 아니. 썼을 때 뭐라고 했어요? 어? 서로 치부를 건드리지 않는다고 계약했잖아요, 이영민 씨. 예. 그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다음! 자, 다음. 9515. 캐나다에서 듣고 있으니 새로운 느낌이요. 여기 이곳은 소나기가 많이 내리고 있어. 좋은 하루 되시오. 야, 보낸 곳은 캐나다인데 비지는 정숙만이냐? 그렇지, 그렇지. 야, 뭔가 이거 색다르다잉? 이걸로 끄셔야, 근데 이걸로 끄셔야 센스가 사연이. 있었어. 좋아. 이게 뭐 약간 엄매치된 거. 자, 소나기. 여기는 한국은 좀 비가 좀 내려줘야 돼요. 내려줘야 예, 좀 내려줘야 되고. 이제 꽃들도 나무들도 약간 빈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이제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어떡하. 뭐라고 얘기해줄까? 좋은 하루 되시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둘, 셋. 안녕. 네, 고맙습니다. 자, 됐어요. 자, 오늘도 팬레타 잘 읽어봤고요. 자, 오늘 배워볼 노래는요. 야. 이거 이제 나오는구나. 이거 나오는구나. 드디어 오늘의 밥송. 퀸의 언더 프레셔. 언더 프레셔. 아, 이 노래 좋은 노래인데. 나는 별로야. 왜 또 무슨 얘기를 시작하려는데? 나는 이 노래를 들으면 그렇게 숨이 막힌다.
내가 예전에 회사 다닐 적에 우리 팀장님이 그렇게 부르던 노래다. 회사도 다녔어? 얘기해봤죠. 아, 난 사람 아니야? 팀장이 올 거 어땠는데? 그 팀장님이 일 중독자였어요. 우리가 잠깐이라도 쉬는 꼴을 못 본다잉. 그래서? 맨날 우리한테 그랬지. 맨날 이래라 이래라 나 독해. 이래라 이래라 나 독해? 자기가 독학을 자기도 알아서 자기 입으로 나 독해 독해 이래라 이래라 나 독해 독해 노래 켜. 이래라 이래라 나 독해. 야 이거 아 이거는 어우 나 저기 잠깐만 나 지금 이거 어떻게 찾았어? 아 지금 아, 저, 야 깜짝 놀랐다 이거 팀장님 생각나가지고 지금 나 숨 막힐락 하거든요. 어 팀장님 저희도 숨 쉬면서 살게 해주세요. 어? 안 돼? 안 돼? 뭐 하라고? 뭐 하라고? 이래라 이래라 나 독해. 독해는 또 독하게 하시네 약간. 나 독해. 나 독해. 이 팀장이 이런 사람이었다니까. 네, 진짜 독한 사람이네. 어. 아 이거는요. 좀 당당하게. 뭐라고? 밖에서 뭐라고 사인 준다. 아. 어떡하라고. 이번 주도 간신히 살아남을 것 같다고. 아 그래서 금요일 날에 센 걸 배치했네. 아. 다음 주를 기대하게 하려고. 나 독해. 이게 살려줬다고? 네. 알겠어. 자, 요거는 당당하게 한번 들려드려 봅니다. 쿠인의 언더프레셔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당당하게 같이 안 도망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 쿠인. 다음 주도 이어져. 킨이 아니잖아. 아, 킨이야. 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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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퀸의 언더 프레셔 들었습니다. 아유 정말 그 살아남았어요. 아 임직모 씨? 아이고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제가 이 퀸을 참 좋아해요. 퀸. 아니 아니 이게 발음이 안 돼. 이상하네. 이게 똑같은 입인데. 잠깐만. 퀸. 아니 나는 왜 안 돼? 아니 똑같은 입을 가지고 똑같은 입술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왜 안 돼? 희진 씨. 네. 이거 할 때 왜 이렇게 목을 이렇게 놓여?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이거 진모 형님 보면 승질내? 큰일 나, 진짜. 알겠습니다. 혼나. 알겠습니다. 저 되게 좋아요, 임진무 씨. 아, 근데, 아니, 어, 이상해. 또 뒤늦은 감이 있어. 근데 이 근데 이걸 흉내내게 되면 이렇게 되네, 진짜. 예! 그렇게 이렇게 되고. 파운스, 예. 파운스. 이렇게 되고. 저는 수염도다. 흉내내면. 자, 오늘 저기 그 박언니. 아, 이거 어떻게 찾았어요, 세상에. 아유. 동희 작가 찾다면서요? 동희 작가 사랑해요. 얼마나 애가 타겄어요. 여기 바짝바짝 마르겠지. 그래도 집... 항상 애가 촉촉해져 있어. 아, 집에가 벽을 이렇게 주먹으로 쳐가지고. 여기가 딱 굳은 살이 베겼는데도. 저기. 항상 밝고. 석고보드가 다 깨져가지고. 예, 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렇게 돈독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셨는지요? 제일 좋은 TBS, JTBS 손석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최근 오피스텔 임대인들이 세입자들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거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월세를 좀 깎아주겠다라는 등의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요. 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또 보증금 보호 문제 등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확정일자 뭐 이런 얘기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나 세입자들 입장에서 이 같은 목소리를 내기란 또 쉽지가 않지요. 아, 그렇다면 대체 왜 임대인들이, 임대사업자들이 세입자들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을 내걸게 되는 것인지, 오늘 팩스서치에서 이 내용 짚어보는 시간 말이죠. 짚어야지. 어, 예. 나도 얼마 전에 복귀일 땜시 오피스텔을 보러 댕겼었어. 아, 그럼 이런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겠네. 예. 근데 집주인들 자체가 이 오피스텔을 내놓으면서 예.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전입신고 못 오는 거 아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예. 나는 법적으로 전입신고를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시방 들어본 게 아니라는 것 아니요? 아니죠. 아니 대체 왜 전입신고를 못 오게 하는 거요? 이건 세금 때문입니다. 예. 그래요? 자 보시면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할 경우 다주택자에 포함이 돼서 양도세 중과에서 자유롭게 어렵고요. 또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분양가 중 건물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환급을 해주는데
이것을 주거용으로 추후에 임대할 경우에는 이 부가세를 다시 돌려줘야 되거든요. 아이고, 예. 그렇게 뭐 씹으로 싸도 나는 뭔 소린지 모르고, 예. 말씀을 하셔도 예, 예, 예. 나는 뭔 소린지 모르겠고, 결국은 돈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 아니오. 예, 그건 그렇죠. 예. 아이고, 참나. 아, 지그들 돈 손해보는 거에는 그렇게 벌벌벌벌 떨면서 세입자들 전입신고 아니어서 처벌받을 수 있는 거는 암시름도 안 하나 봐. 그러게 말이에요. 이분 참에 법을 싹! 뜯어 고쳐 쓰겠어. 전입신고 안 했을 적어 세입자를 처벌할 것이 아니라 집주인한테 처벌을 때려야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는 헛소리를 안 한다 이 말이지. 예, 뭐 일린 말씀이신데요. 대다수 사람들이 전입신고를 안 하는 식으로 이제 계약을 하니까요. 그 계약을 또 이루어지고 하니까 계속해서 이래가지고 법이 엄격해야 이걸... 되는 거야. 엄격해야 예. 돼. 다 빠져나갈 군형을 주님께 이것들이 전입신고로 뭐 하지 말라면서 씨부리 쌓는 거 아니오? 아, 예, 말하는 걸 말, 예. 그게, 아니, 근데 그래도 이렇게 씨부린다 해야지 이게 좀 살아, 이 대사가. 그게 걱정돼가지고. 이제 예. 요즘이 어떤 세상입니까? 전입신고를 안 하면 처벌을 받는 걸 뻔히 다 암써. 왜 그걸 당연하게 요구를 해? 그건 엄연한 범법인디. 에라이 쌩을 것들아, 구호고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예스! 야, 예, 예. 아휴, 지금, 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아, 구수하네요. 아, 예, 알겠습니다. 어우. 예, 기본적으로 전입신고 미이행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신고를 방해한 사람, 즉, 예, 임대 사업자 쪽에 죄가 더 큰 거 아닐까요? 어떻게 봐도 그렇죠? 아, 이런 상황일 텐데 전입신고 금지 조항을 부동산 계약서에 쓰지를 못하도록 아예 이렇게 하는 법적 제도 하루빨리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는 이상 법과 현실의 괴리를 낳은 이런 문제들 예 계속해서 발생할 것 같습니다. 요즘 쭉 이렇게 연작 비슷하게 하게 되는데요. 예, 이 역시 나라가 할 일이 많아지는 거죠. 예, 하나하나 다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7월 12일 금요일의 팩트서치 오늘은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에 피나. 예, 하진이 부릅니다. We all lie. Sometimes we 나른한 오후 커피 한 잔과 나를 위로할 노래가 있는 곳 낯설은 사람과 함께 듣고 싶어 배칠수 박히지네 구호구호쇼 따라다다다 버즈입니다. 가시. 우리들의 사는 이야기 줄여서 우사이. 네, 이번 주 우사의 주제는 건망증입니다. 오늘은 3637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으로 준비했어요. 건망증 사연은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네. 네, 다음 주 주제는 고자질이에요. 고자질. 그랬을 때 엄마 아빠한테 이런 거, 이런 거, 엄마 아빠한테 신고한 거, 형제들의 비위를 신고한 거, 뭐 이런 것들. 아, 나 근데 내 얘기만 나와. 누나들을 그렇게 일러가지고 제가. 그래. 나중에 보복당하고 또 일르고 또 일르고. 자. 고자질에 관한 사연들 아마 사실 많으실 겁니다. 어디로 보내주시면 될까요? 네. 샵 0951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TBS 앱과 카카오톡은 무료고요. 말머리에 고자질 이렇게 달아서 보내주세요. 사연이 채택돼서 방송에 소개되는 분들께 건강한 기운 CJ 한 뿌리에서 구중급포 흑삼 세트 드립니다.
안 좋은 예. 예. 아, 9194님, 네. 앵디하고 임진모 씨한테 구호고쇼에서 성대모사 하는 거 들어는 봤냐고 물어볼 겁니다. 고자질이다, 이거. 약간 나 살짝 두려워. 묘하게 찔리네. 묘하게 좀 무섭다. 고자질 저기, 맞아. 혹시 진모 형님 듣고 계십니까? 박희진이요. 형님 흉내내면서 먹고. 저는요, 아무런 사심이 없고요. 사실 정말로 이거 할 때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연구 끝에 하는 겁니다요. 저기 제발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한번 만나서 식사 한번 해요. 목을 빼. 자,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저희 집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소리가 납니다. 뭔 소리냐? 뒤늦게 무언가를 깨달았다는 아내의 소리인데요. 이런 식입니다. 그래, 그만하고. 영화 재밌었어? 근데 낮이라 사람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많더라고. 대학생들의 방학이라 그런가? 그런가 봐. 30분이나 일찍 갔는데 앞자리 3줄밖에 안 남아있었어. 왜 이렇게 또 일찍 갔어? 예매해야지. 예매? 어제 인터넷으로 예매하지 않았어? 네, 이미 예매해놓은 걸 잊고 극장에 가서 또 티켓을 산 거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거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배고프지? 뭐가? 내가 말했잖아. 5시에 밥 먹으면 저녁에 또 배고프다니까. 다이어트 물건도 갔네요, 이거. 어떡해. 나 밥 먹은 거 까먹었어. 아이지, 몰라. 밥 먹을 거 까먹어? 배부른 느낌 그런 거 뭐 없어? 없어. 다이어트 한다고 저녁을 조금 일찍 해갖고 조금만 먹더니만은 그거를 까먹고 저녁을 다시 제대로 차려 먹은 겁니다. 그럴 때면 늘 항상 늘 이런 소리가 나오곤 하죠. 며칠 전에는 땀을 흘리며 집에 들어온 거예요. 힘들어 죽겠다. 뭐 이렇게 많이 샀어? 별거 없는데 이렇게 많네. 힘들어. 팔 아파 죽겠어. 삭신아. 어이구, 그럼 주차장에서 미리 전화를 하지. 무슨 소리야. 그럼 이렇게 안 힘들지. 땀 뻘뻘 흘리면서 걸어왔어. 어깨 너무 열려. 당연히 차갈 것 같잖아. 슈퍼에 세워놓고 걸어온 거야? 이 모공을 다 들고? 아이씨, 까먹었어. 차 놓고 왔다. 예, 차를 갖고 장보러 갔으면서 주차를 거기다 해놓고 무거운 짐을 낑낑대며 들고서 집에까지 온 겁니다. 이렇게 자주 깜빡깜빡하는 제 아내. 그래도 결혼 전 서운하게 했던 거, 임신했을 때 싸웠던 거, 아내한테 잡혔던 제 약점, 이런 거는 잘 기억하고 자꾸 소환합니다. 왜 또 왜 그래? 왜 무슨 일이야? 고고쇼 듣는 거 깜빡했다. 그거 까먹어야지. 그거 까먹어야지. 그러니까 할 짓이 없어서 이 사람아. 고고쇼 듣는 거 까먹어 이 사람아. 고만해. 고만. 네. 이런 아내 곁엔 제가 있어야겠죠. 안개 흐린 기억. 노래 제대로입니다. 흐린 기억 속에 그대. 야, 성우 누가 했어? 변진영. 네, 너무 좋다. 흐린 기억 속에 그대. 이게 약간 진영. 그러니까. 저 진짜 잘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진짜 별걸 다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식으로 깜빡깜빡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이 깜빡이 분들 조금 귀여운 것 같아요. 좀 귀여워요. 깜빡깜빡하는 사람들. 귀엽게 깜빡깜빡 그건 괜찮은데 그 깜빡깜빡이 가끔가다 좀 치명적인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단 그건 안 되지만 조금 깜빡이시는 분은 좀 귀엽던데. 그러니까 좀 쉽게 저는 이렇게 얘기를 못하겠고 또 하나는 요즘 제가 주기차게 드린 말씀이지만은 제 자신이 좀 최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아니에요. 웃기지가 않아요. 사실. 그 정도 깜빡이. 저 조금 아까 미숫가루를 제가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누가 사다 누가 먹었어? 아까 그러더라고. 이거 누가 먹었어? 이거 안 치워 먹고. 제가 먹었거든요. 자, 이 생각합니다, 저 지금.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여러분들에게 고자질하고 있는 이영민 씨. 자, 다음 주 주제가 그래서 고자질이죠. 고자질. 그렇습니다. 고자질 사연 보내주세요. 재밌는 게 또 많을 것 같은 게 또 고자질이에요. 주제가. 네. 문자번호 샵 095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카카오톡 무료고. TBS 앱도 무료입니다만은 사연을 쓰시다 보면은 뭐
결국 카카오톡이나 이제 긴 거 쓰셔야 됩니다. 그렇죠. 고자질이라고 말머리 달아주시면 되고요. 채택이 돼서 방송으로 소개되시면 무조건 선물! 스탠드업! 여기는 여기는 안 나와. 여기는 안 나와. 네, 여기는 없대요. 보내드립니다. 네. 추가열의 소풍 같은 인생까지 듣고 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저희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7월 12일 초복입니다. 그러네요. 삼복도일 가운데 첫 번째 이제 복날인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날이라고 하죠. 네네. 오늘 점심 어떻게 복날 보양식 좀 챙겨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저 일기예보 보니까요. 그렇게 덥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삼복 기간에 입술에 붙은 밥알도 무겁다고 하는데 야외에서 무리하지 마시고 몸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어요. 참, 옛날 어른들 비유 참 대단하세요. 예. 삼복 기간에는 입술에 붙은 밥알도 무거운 법이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지요. 기운 없어. 예. 몸도 무겁고 마음도 무겁고요. 혹여나 내일 더 더워져도 더욱 힘들어져도 저희는 12시 11분에 힘껏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도 꼭 찾아올 테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놀러 오시고요. 자, 끝곡. 옥소연의 경포대 사랑 들으시면서 네. 물러가겠습니다. 내일도 편안하게 놀러 오세요. 깜짝이야.